안녕하세요. 더 궁금한 이야기 와이파이입니다. 오늘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와서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했던 빌런들의 반전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당은 포방터시 장편 홍탁집입니다. 방송 당시 사장답지 못한 모습과 근성 없는 모습,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 백종원 대표와 시청자들을 분노케 하는 빌런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종원의 진심 어린 충고와 어머니의 설득으로 인해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잘 하겠다는 각서와 매일 새벽 백종원에게 출근 인증샷을 보내며 달라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던 도중 골목식당 위생점검 때 낮은 등급을 받아 백종원 대표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홍탁집 사장님은 개인 SNS에 개선해 나가겠다는 글을 올리시고 몇 개월 후 위생점검 AAA를 받아내며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놀라운 반전 근황을 알려왔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분과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계시답니다. 두 번째 식당은 필동편에 나왔던 국수집입니다. 방송 당시 자신의 음식에 대한 소신과 자부심이 너무 강해 백종원 대표와 자주 충돌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백종원 대표와 국수 대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솔루션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방송 이후 사장님의 근황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시고 적당히 어그로도 끌어주시고 은행에 힘을 빌려 가게도 확장 이전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근황은 평소 꾸미셨던 생선구이집을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신 있고 뚝심 강한 사장님의 모습에 방송 때와는 다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식당은 홍제동 팥칼국수집입니다. 방송 당시 백종원 대표가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모습과 백종원 대표의 의견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솔루션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백종원 대표와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백종원 대표가 솔루션 종료 후 3개월 안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자 사장님은 내기할까요? 라고 응수하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이 식당에는 엄청난 양의 악플과 협박 전화로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사장님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시어 눈물을 흘리시며 방송 때 모습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골목식당 측의 재방문은 없는 상태이고 사장님께서도 골목식당 측의 재방문 기다는 이제 포기한 채 신메뉴를 개발하시며 조용히 장사만 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식당은 아직까지도 끝판왕으로 불리우는 청파동 피자집입니다. 방송 시작부터 짧은 경력과 부족한 사장으로서의 마인드 그리고 기본기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백종원 대표에게 쓴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에서 골목식당 최고의 유행어를 남기기도 하셨죠. 결국 시식단의 선택을 받지 못해 골목식당 최초의 솔루션 포기라는 기록을 남긴 채 방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장사를 접고 침묵을 도모하는 장소로 잠시 활용하다가 결국 이마저 정리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셨습니다. 최근 근황을 찾아보니 인스타와 유튜브 채널에 간단한 요리 영상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밤 돼지 꿈 꾸실 겁니다.